네, 이렇게 해서 아까 이제 낮게 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우선 낮게 처리하고, 가운데 부분 약간 높게 처리해서, 여러분도 보시기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옆란이 처리될 수 있도록 베이스 장식을 우선 하고 하는 게 편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스를 너무 이제 길지 않게 조금, 짧은 듯하게 해서, 옆란 처리하는 사이에다가 메스로 해서 처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네, 메스로 조금 낮은 듯하게 옆란 처리해놓은 그 사이에다가 우선 처음에 처리하는 부분은 약간 위로 올라간 듯한 그런 느낌이 나면서 점점 이제 조금 내려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옆란 그 사이에 약간 이제 방향 조금만 틀어서 녹색의 부분과 붉은색의 나스의 부분이 서로 좀 대비가 될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앞에 처리하고 뒤에 부분에 또 조금 풍성한 느낌이 나도록 보여드리니까 뒤에 부분에도 이렇게 해서 나스를 아까 이제 병렬로 처리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을 생각하기에 약간 두 군데 정도로 이제 나눠 가지고서 좀 그룹을 줄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록수를 요즘 장록수가 또 이렇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록수를 지금 처리해 놓은 요 나스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위로 조금 올라올 수 있도록 잘 나스하고 어우러질 수 있도록 병렬로 해서 처리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손이 잘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서 장록수를 나스보다 조금 길게 해서 전체적인 작품의 크기를 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장록수를 처음에 꽂지 않고 나스를 처리한 다음에 처리한 거는 장록수를 처리해 놓고서 나스를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은 이 장록수 이 외부가 이렇게 꺾이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는 나중에 이제 해도 되기 때문에 몇대안 되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 소재에 특성에 따라서 라인 플라워적인 어떤 그런 형태를 정해주고 선을 정해주는 그런 꽃을 약간 변형시켜서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도록 변형을 바꿔서 처리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 부분에 이제 장식을 해야 되는데 아래 부분에는 이렇게 이제 줄기 가을철에 많이 나는 어떤 이제 이런 줄기들을 가지고서는 그냥 둘둘 잎을 제거를 좀 어느 정도 해주고 이거는 이제 담쟁이 넝쿨이거든요. 제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지끈을 가지고 표정을 조금만
이대로 있어도 뭐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놓으면 그 묶음이 이렇게 금방 흐트러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단정하게 이렇게 해서 직근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 사이에 이제 이런 약간 굵은 이런 대가 있거든요. 그 대도 있고 이런 이제 나무 줄기 같은 이건 이제 마로니에 이제 나무인데 이런 나무 이제 줄기 같은 거를 가지고서는 이 사이에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꽂아가지고서는 이쪽 앞쪽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장식을 해주세요. 그래서 조금 크고 조금 크기를 조금 달리해가지고 해서 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무 가지가 너무 이제 이게 가늘면은 부러지는 수가 있으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앞쪽에 이렇게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네, 아까 담쟁이 넣고 이렇게 말아서 이제 이렇게 처리한 부분에 저렇게 이제 사과라든지 이런 이제 호박이라든지 하는 과일들을 이제 어레인지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둥글게 말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렇게 폭 안길 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과일 같은데 이런 나무 보통 이제 나무 젓가락을 많이 씁니다. 과일은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요 나무 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손꼽 같은 걸로 이제 살짝 눌러서 요 들어가는 부분을 이제 뾰족하게 이렇게 잘라서 과일을 이렇게 넣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그 사이에 이제 프로를 폼에다가 이제 이렇게 갖고 보통 이제 고정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 안쪽에 이제 고정을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쉽게 표현을 알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둥글게 담쟁이 넝쿨을 말아가지고 놨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 힘들고 또 처리를 하면서 혹시 이렇게 상처가 나면 또 너무 아깝게 생각할까봐 많이 처리하는 거 아니고 콘 스타일이나 뭐 이렇게 크게 이제 축제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장식을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장식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폭스페이스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장식을 이제 하고서는 맛도 굉장히 오랫동안 가는 그러한 이제 재료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재료들도 여러분들이 버리지 말고 이제 이렇게 놔두며 이렇게 장식하기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랫부분에 담쟁이 넝쿨을 이렇게 말아서 구조화 시켜가지고서는 과일을 장식을 하니까 또 다른 그런 질감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가을철에는 이렇게 과일도 좀 이용을 하고 분화도 이용을 하고 또 저라하고 이렇게 같이 색다르게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작품을 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풍성한 가을을 성전에 옮길 때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소재들을 한번 연구해보고 또 그 소재들을 실제로 생각만 하지 말고 이렇게 옮겨 넣을 때 이렇게 쉬운 방법들을 이렇게 연구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그 장식하는 노하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을의 풍성한 그러한 계절을 하나님 주신 계절을 성도들에게도 만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장식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